안녕하세요. 창동 민자 역사 복합 쇼핑몰 분양팀 이재경 팀장입니다. 오늘은 창동 민자 역사 복합 쇼핑몰 투자에 대해 분석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저희 그 창동 민자 역사 조감도인데 한번 보시면서 민자 역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민자 역사란 철도청이 그 코레일 토지에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복합 쇼핑몰과 역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창동역 그 주변에 그 배우 수요, 배우 인구를 보자면 제가 어제 창동에 직접 그 창동역에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인구 유동 인구가 지금도 거의 하루 10만에 육박할 정도로 바글바글하게 하루 종일 붐비더라고요. 근데 도봉구, 노원구 이렇게 이제 저희는 그 창동 역사 안에 디오트 관도 만들고 그럴 예정인데, 도봉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경기 북부 그쪽에서도 인구 유입이 대규모로 유입이 예상이 되거든요. 인구는 뭐 거의 배우 요 도봉구 노원구만도 100만에 육박하는데 경기 북부권까지 하면 아이쿠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민자 역사의 성패는 그 강력한 관리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갈리는데 현재 민자 역사가 지어진 곳은 뭐 청량리, 왕십리, 서울역, 용산, 노량진, 신촌, 뭐 영등포, 또 경기도권의 평촌, 수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뭐 영등포나 용산 그런 데인데, 그런 데에는 다 강력한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저희 청동 민자 역사도 그 앞으로 이제 성공 쪽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이유가 관리 주체가 디오트라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디오트가 어떤 회사인지 아셔야 되는데, 디오트는 동대문 쇼핑몰의 대표적인 주자예요. 뭐 동대문 쇼핑몰에도 흥망이 많이 엇갈렸어요. 근데 디오트는 거기에서 거의 1등 자리를 고수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 품목을 소량만 생산하고 또 상권 관리나 요런 기획 또 고객을 집객할 수 있는 행사 이런 것들 다양한 그 집객 효과가 있는 행사들을 하고 품질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디오트를 전국 최강의 그옷 도매 소매 그 몰로 만든 거죠. 근데 이 디오트가 창동 역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행서부터 그 관리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창동 역사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그 공실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좀 집객 효과가 떨어져서 쓸쓸한 그런 상권이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창동에 이렇게 배우 수요가 많고 인구가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더 앞으로 많이 몰릴 그런 시설로는 지금 창동역 주변이 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서울시 8대 성장 산업. 그 중에 이제 창동이 들어있고요. 30만 평 안에
일자리, 문화, 또 이런 이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레나, 그 K-POP 공연장, 뭐 또 여기에 뭐 KTX, GTX, 또 창동 아오르네, 그 다음에 시드 큐브, 또 서울 사진미술관, 로봇박물관, 복합유통센터, 환승센터, 그 다음에 플랫폼 창동 60, 바이오메디컬 단지, 여기에 서울대 그 의대, 서울대 병원 1300병동도 지금 추진 중에,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는 걸로 해서, 이 안에 공원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짓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 10만이라고 하면, 요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하루에 20만도 넘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자리 잡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문화, 예술, 또 교통, 그런 중심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 몰은 어떤 식으로 층별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운영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 대부분 민자 역사는 백화점 운영 형태이고 수수료 매장이에요. 근데 굉장히 높은 수수료율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임대 매장인 경우에도 월 그 임대료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몰이 디오트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디오트 동대문 매장의 뭐 시세는 어마무시하지만, 간략하게 고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동대문 디오트 같은 경우는 1층 기준으로 거의 뭐 매매가는 1.5평 기준 15억 전후반으로 형성되어 있고, 임대료도 뭐 1, 2억에 적게는 5,600에서 많게는 한 1,000, 한 2,300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증거 자료는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디오트가 이제 관리를 원체 잘했기 때문에 13년간 공실률도 0%지만 부동산 가치가 1000% 이상 이제 상승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시작이니까 1000%부터 시작하는 거는 아니지만 13년 뒤에는 우리도 그걸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아, 네. 할게요. 네. 저희는 대표적으로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로드샵이에요. 1층이 지하철이 다니고 바깥으로, 밖에서 진입할 수 있게 로드샵으로 돼 있고, 2층은 주차장, 3층은 환승 개찰구하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업종, 뭐 어떤 거 대표적으로 메가커피라든지 뭐 저기 노브랜드, 뭐 아니면 김밥집, 뭐 약국, 편의점, 이런 자유로운 업종. 왜? 네 개 구간이 여기에서 환승을 하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 환승 개출구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거기에 업종은 굉장히 자유롭게, 하다못해 뭐 준보석, 꽃집, 들어올 수 있는 품목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테이크아웃, 패스트푸드, 뭐 그런 걸로. 그 다음에 4층은 저희가 디오트관이에요. 사실 동대문에 있는 디오트몰은 여성 숙녀복만 취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채광시나
저희는 4층 전체가 여성 숙녀복 매장인데 완전 소매가 아니고 반소매예요. 디오트에서 생산한 물건을 여기에서 반소매로. 그러니까 주변보다 옷은 몹시 다양한데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까지, 도봉구, 노원구가 아니라 경기도 북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숙녀복 상권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5층은 주차장, 6층은 아동복, 그 다음에 스포츠 의류, 남성복, 패션 소품, 이렇게 해서 동대문에 있는 거기를 또 반소매 형식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4층하고 6층은 거의 입점 의향서가 그 동대문 디오트몰이나 여타 상권에서 100% 입점 의향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거의 임차 의뢰서 같은 거죠. 그래서 공실률이 동대문 디오트처럼 0%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층도 주차장, 8층은 저희가 F&B 식음료장. 왜냐하면 3층은 급하게 먹고 테이크아웃 패스트푸드 뭐 이런다 그러면 여기가 그 북부의 완전 중심이 되고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에 뭐 여가를 즐기러 나오거나 미술관, 박물관 뭐 방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유롭게 이곳을 약속의 장소로 삼을 수 있어요. 교통도 좋지, 주변의 환경도 좋지 하니까 여기에서 약속을 잡아서 여유롭게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넓은 공간, 이런 외식사업 이런 거는 8층, 그 다음에 9층의 일부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층하고 10층은 저희가 클리닉하고 학원인데, 클리닉하고 학원은 사실 그 뭐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 앞에 이런 데는 소규모 병원, 뭐 치과, 내과, 소아과 요런 그런 데지만 피부과라든가 성형외과라든가 뭐 안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은 그 고객, 어쩌다 한번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이 광역 상권 안에만 들어올 수 있는 그 과목들이거든요. 그런 광역 진료 과목, 그것들이 다 저희 그 9층, 10층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하다못해 약국도, 침략국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 학원은, 아이들 걱정되잖아요. 외진데 있거나 또 뭐 하면, 그 어디야, 중계동? 거기가 학원에 입지 막 좋다고 그러는데 차 여러 번 갈아타고 뭐하고 어렵잖아요. 여기가 4개 그 노선이 환승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학원은 어디, 이 북부 어디에서나 한 번에 창동까지 오는 노선이 생긴다는 거는 명약관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도 아이들 한 번 타고 올 수 있는 학원, 그렇게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그 상권은 공실은 뭐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저희 물건이 이제 1차 청약은 어제 5월 31일 기준으로 1차 청약은 이제 완료가 됐는데 이제 오늘부터 2차 청약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청약을 받고 있으니 저희가 이제 계약은 뭐 6월 저희가 18일 정도 계약이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그 의향서랑 그 청약을 받고 있으니까 그 청약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청약금, 저희가 대부분은 청약금이 1,000만 원 정도고요. 10억이 넘는 물건이 간혹 있는데 2,000만 원.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주 작은 금액으로 그래도 접근 가능한 호실, 저희가 뭐 이제 3억대 아 1억 5천 얼마짜리도 있던데 고기부터 작은 금액부터 있으니까 그 노후 준비나 뭐 자녀분한테 증여 계획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좀 안전하게 또 월급 그 생활을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물건 얼른 청약 서둘러 주세요. 지금 청약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하루 빨리 연락 주세요. 안녕.